자, 얘들아,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관계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쵸? 관계사는 뭐예요? 관계 뭐랑 대명사랑 관계 부사예요. 그쵸? 관계 대명사는 뭐가 있었지? 얘들아, 시작. 후주, 훔 대신에 후 써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위치, 후즈, 위치 이게 있었고, 소유격 말고 요거 빼고는 요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뭘 써도 된다? 댓을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댓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누가 있었어요? 왓이 있었잖아요. 왓은 세 단어로 뭐지? 더띵, 위치 혹은 더띵 댓이 된다 그랬어. 그치? 요걸 하나로 합친 게 누구야? 왓이야. 그리고 왓은 해석을 뭘로 해? 거스로 해. 무엇이 아니에요, 절대. 거스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왓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 관계 대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왓 앞에는 절대 어떠한 명사가 올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관계 부사에는 뭐가 있다? When, where, why, how가 있는데, 선행사 when, 선행사 where, 선행사 why, 다쓸 수,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데, 누구는 선행사 더 뭐랑 way랑 how는 같이 쓸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쵸? 더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아니면 더 way, how 대신에 that은 써도 되거든요. 더 way 대신에 더 way in which는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 다시 the way, how,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는 된다. 요거 같이 그쵸?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같이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this is 관계대명사 여기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 아, 그렇구나.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걸 묻는구나. 여기 관계부사도 있고 관계대명사. 얘는 에버가 붙은 거를 복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왓이 관계대명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뒤를 봤더니 할머니가 주었어? 무엇을 나에게? 주다 다음에 뭐가 없어요? 무엇이 없네? 목적어가 없네? 그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앞에 뭐도 없어? 선행사도 없어. 근데 얘는 안 돼. 왜? 얘 뒤에는 어때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얘 탈락. 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돼. 얘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할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것의 뜻을 가진 거 누구예요? 왓이에요. 그치, 얘들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왓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왓은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뭐 하고 있어요? 품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뒤에가 주어가 있을, 주격일 때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일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뭐가 없어요? 할머니가 주었어? 무엇을 하고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야. 맞니, 얘들아? 이번엔 그 다음번을 가볼게요. 자, 보세요. 밑줄 앞에 여기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 아,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묻고 있는구나. 근데 얘부터 탈락. 왜요? 여기 뒤에 뭐로 시작해? 동사로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탈락.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죠. 우리 콤마가 있는 거를 무슨적 용법이라 그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적 용법은요. that과 what은 절대 쓸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콤마 다음에 what과 that은 쓸수 없어. 그러니까 1번, 5번 탈락. 그쵸? 그다음에 그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에이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앞 문장 전체. 에이미가 집에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엄마를 너무 걱정하게 했어. 선생님, 여기에 들어갈 거는 앞 문장 전체. 에이미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바로 그것이 그녀의 엄마를 너무나 걱정시켰어. 그러면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선행사는 위치밖에 없습니다. 얘는 안 돼요. 다시 위치는 뭐라고?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뭘로 받기도 해요? 선행사로 받기도 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는 보세요. 뒤에가 주어 다음에 무슨 태예요? 수동태예요. 얘들아, 수동태 문장은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벽하니까 요거 후보가 가능하죠. 얘는 탈락. 얘도 탈락. 왜요?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 근데
뒤에가 어때?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안 돼.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죠. 근데 병원이 사람이 아니니까 얘가 탈락. 병원이 때가 아니니까 탈락. 아, 병원은 장소니까 where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럼 답은 뭐예요? where이죠. 그리고 뒤에가 어때요? 완전해요. 선생님, where를 in which라고 하셔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where는요, 관계부사. 다시 얘들아 시작. when, where, why, how는 뭐 플러스 뭐랑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위치로 바꾸셔도 되죠. 선생님, 저는 병원을 장소를 at이라고 at the hospital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t 위치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가 완전하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갑니다. 여기 볼게요.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끊으라고 했어. 근데 앞에 선행사가 뭐니? 이유네. 이유면 뭐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뭘로 바꿔야 돼요? y로 바꿔야죠. 그치? 그리고 y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는 주어, 동사, absent, 주격 보어. 그가 결석한 거잖아요. 맞죠?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가 결석했는지. 그래서 답이 y가 됩니다. 또요. At any place where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 at any place야. 어디를 가든 I will be with you. 이거 남친한테 이런 말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데 여기가 장소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 할 때 where에다가 ever를 붙이시면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7번 몇 번이야? 6번 가볼게요.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이게 what은 얘들아 what은 첫째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것으로 쓰일 때가 있고 우리가 물어볼 때 what is your name 할 때 이름이 뭐니? 무엇이니? 라고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의문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볼게요. This is 선행사 없어. what은 맞지. 그치? 근데 내가 만들었어. 무엇을?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아, 그러니까 what은 관계대명사구나. 그쵸? 너 믿어? 내가 말한 것? 내가 말했어? 무엇을? 있어? 없어? 없어. 이거랑 똑같네.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가 어때요? 불완전해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고.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은, 얘도 것이죠. is always false. 그가 말한 것은 선행사 없고 그가 말하다 무엇을 없으니까 불완전.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 대명사 맞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나의 닉네임이 무엇인지? 무엇? 어? 너 닉네임 뭐야? 할 때 What is your nicknam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what은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또 what이 것이겠네요. What I need most now.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너의 조언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선행사 없고 뒤에 필요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는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쵸? 다시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what을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것으로 시작하는 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면 반드시 단수 취급합니다. 요거 is도 생략. 요것도 한번 이렇게 밑줄 봐보세요. 네, 또 가볼게요. 7번. 읽어보자 얘들아. 시작. This is the city. 이곳은 도시입니다. She wants to liv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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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이런 걸 부사라고 그래요. 이 부사랑 얘랑 어때요? 같은 곳이죠. 그 도시가 그곳 아니야. 그치? 이곳은 도시인데요. 그 여자는 그곳에 살고 싶어 해요. 미래에. 그치? 얘들아, 부사를 없애고 대신 써주는 걸 무슨 부사라 그래요? 관계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the city. 그러면 여기다가 장소니까 뭐예요? Where she wants to live in the future. 아, 이러면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치? where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선생님, 왜 where를 썼죠? 앞에가 장소니까. 그죠? 그녀는 원한다 살기를. 어때? 완전하네. 그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I don't know the way. 어? way 하니까 뭐 생각나? how 생각나죠? 나는 방법을 몰라. In that way, he escaped.
그 방법으로 그는 탈출했어. 이런 거잖아. 그치? 이 way는 길이나 방법이잖아요. 어, 나는 방법을 몰라. 그 방법으로 그는 탈출했어. 얘들아. 겹치는 게 the way랑 that way잖아. 그럼 in이 남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I don't know way. I don't know the way를 쓰고 how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I don't know the way. 그랬더니 he escaped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런데 can이 부족하네? 그러면 the way 대신에 뭐를 쓰시면 돼요? how를 쓰시면 되죠. 다시 해볼게. 다시 보자. 보세요. I don't know how 방법이니까. 근데 왜 같이 안 써요?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래서 the way만 쓰거나 같이 또 해봐. how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 대신에 같이 외워요. the way in which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맞니? 그러니 근데 칸이 세 칸밖에 없어.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he escaped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나는 몰라. 어떻게 그가 뭐 했는지 탈출했는지. 만약에 칸이 더 주어지면 이런 걸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다가 당연히 됩니다. 그쵸? 또 보세요. She is the girl. 그 여자는 소녀예요. 나는 그녀를 어제 만났어요. 어, 얘들아, 이 girl과 이 여자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근데 나는 만났어. 그 여자를 을룰룰룰룰룰룰로 쓰였으니까 얘를 없애고 목적어를 없애니까 무슨 격을 써줘야 돼? whom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거 m 생략하고 who 쓰거나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쓰는 거 뭐를 써요? that을 써요. 그리고 얘를 빼고 써줘야 되죠. I met. 어, 그럼 선생님 해석할 때는 요 앞에 끊어야 되죠. 당연하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앞에 뭐하라 그랬어? 끊으라고 했어. 그래서 she's a girl I met yesterday. 나는 만났어 그 여자를 하고 목적어 어디 갔어요? 얘랑 같아서 뭐 했어? 없앤 거잖아. 맞죠? 요 세 가지 다 써도 됩니다. 또 가볼게요. 10번. 그는 제임스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그러면 James is not what을 써야 돼요. 곧 What he was. 어머, 이렇게도 쓰나요? 당연하죠. 어, 현재의 내 모습은요. What I am이에요. 그쵸? 어, 그 과거니까 James is not what he wa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또 보세요. 틀린 곳을 찾아보래요. 자, Monday is the day. 요 앞에 끊어야 돼. 관계 부사 앞에도 끊어야 돼요. 근데 얘들아, the day는 요일 개념 아니니? 요일은 시간 개념인데 뭐를 썼어? where를 썼어. 그럼 얘를 뭐 써줘야 돼? when을 써줘야 돼. 그리고 얘 뒤에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볼까요? 얘 뒤에는 뭐 해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주어, 동사, 보어. 누가 바빠? 내가. 주어, 동사, 보어. 어때요? 완전해요. 그쵸? 잘 되었어요. 또 this is the office. 여기 끊어야 돼. office가 뭐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ere이죠. 그리고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아봐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요. 아빠가 일한다. 아빠가 일한다. 무엇을 필요가 없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얘들아,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으로 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No matter how.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얘들아, no matter how니까 how를 갖다 쓰고 ever를 붙여서 however, 여기 보세요.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hard가 여기에서 왔어. 내가 노력해 열심히.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야 돼. 다시 no matter how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however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선생님 however은 하지만 이란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하지만이지만 콤마가 없고 뒤에 뭐가 오면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콤마가 오면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 만족해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seem to는 뭐뭐인 것 같아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빨리 말하고 있죠. 수업 중간에 나와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I checked everything that I needed. 이거 보세요. 이 대시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했어. 무엇을? 어? 필요하다는 타동사야. 타동사는 뭐가 타동사야? 뒤에 반드시 을을이 있어야 되는 게 타동사야. 그러면 필요하다 무엇을인데 을을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지? 얘랑 같아서 없앴거든요. 그죠? 여기 있었는데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봅니다. 쓰임이 같은 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선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선행사도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선행사도 있고 탐이 잃어버렸어 무엇을? 답은 2번이네요. 그쵸? 왜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찾아요? 이 대신 앞에 선행사 없고 선행사 없고 선행사 없고 선행사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뭔데요? 저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나의 새 자전거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 핸섬 보이를 얘는 그 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믿어요 라는 문장과 너가 그 시험을 통과할 거야 라는 요 대신 접속사입니다. 요거 별 표시해 둘게요. 다시 접속사 대신요 관계대명사랑 달라요. 왜?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가 어때? 완전해. 봐봐. 나는 믿어 라는 문장과 너가 그 시험을 통과할 거야 라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랑 어떻게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데 얘는 둘을 이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뒤에 부족할 게 없어. 그래서 완전해야 돼요. 접속사 대세 대해서는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나는 일찍 떠났어. 소대시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보세요. Everyone liked. 모두가 좋아했어. 뭐를? 내가 요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내가 요리했어 무엇을? 목적격이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도 되는 아이. 누구죠? 얘, 얘죠. 그쵸? 자, this is the park. 여기가 장소네요. 선행사가. 장소인데 내가 만났어 그 여자를. 어? 뒤에가 완전하네요. 주어, 동사, 목적. 그러면 장소면서도 뒤에 완벽해야 되는 거 뭐죠? where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보세요. This is where I saw swan. 그죠? 아이 swam이네. swan이 아니라 말이 안 되네. 그치? where이냐, 얘들아. when, where, why, how. 얘네들은 뭐라 그랬지? 관계 부사라 그랬어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선행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가 완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영했어. 여기 선행사 없어도 돼. 이곳이 바로 내가 수영했던 곳이야. 내가 수영했어 하고 뒤에 뭐가 필요 없죠. 그죠? 내가 수영했어 다음에 을을이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해볼게. This is the place. 이곳이 장소입니다. Where I swam. 내가 수영하던 장소입니다. 맞죠? This is the river. 여기에 이곳이 강입니다. 강이죠? 여기가 관계대 river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썼었어요. 근데 위치 뒤에가 나는 주어 동사 어때요? 완전한데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원래 여기가 in the river가 있어야 되는데 얘랑 같아서 없앤 거야. 근데 어쨌든 뭘로 끝났다는 거는 전치사로 끝났다는 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요? 여기 목적격이 생략됐으니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를 생략했고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 맞아 틀려? 맞아요. 그쵸?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대는요 절대 전치사랑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뭐가 있으면 대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쵸? 요게 답이네요. 근데 한 가지는 돼. 인대시 뭐로 쓰였을 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문장이 오고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In that 뭐예요? He is nice.
그가 착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인대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쵸? 해석을 해봤을 때 인대시 아니고는 여기다 오브나 뭐 투나 이런 전치사는 절대 대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the river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where이 돼야 되는데 where 대신에 that 써도 되거든요. 아니구나. 이거는 이게 관계대명사네요. 뒤에 in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다시요. 여기 내가 수영했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왜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즉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도 관계대명사. in 위치 맞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뭘로 바꿔도 돼? 그치. 관계 부사로 바꿔도 돼. 근데 앞에 선행사가 장소니까 왜? where로 쓰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 빨리 말해서 부족한 건 수업시간에 얘기해드릴게요. 자, this is the church.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이곳에서. 얘들아, here, there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부사. 부사를 없애고 써주는 게 뭐예요? 관계, 부사. 근데 여기가 장소니까 where 쓰고 우리는 만났어.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야. 그쵸? 자, 보세요. She didn't study at home on Sundays. 온 다음에 S가 있으면 일요일마다예요. 그 여자는 일요일마다 집에서 공부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보통 어디에 갔어? 도서관에 갔어. 어디에? 언제? 그때. 그때. 그때가 언젠데? 일요일마다. 이거죠. 아, 그럼 해볼게요. 시작. She didn't study at home on Sundays 하고 얘를 부사를 없애고 여기다 뭐예요? 이게 봐봐. 얘들아 써봐. 여기까지 그대로 쓰세요. 여기까지 그대로 쓰고 이게 뭐니까? 시간 개념이니까 when을 쓰고 she usually went to the library. 여기까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까지 쓰고 여기다 when을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이 부사만 없애주면 됩니다. 또 가볼게요. This is the reason. 그쵸? 이게 이유예요. 나는 참석하지 못했어. 미팅에.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얘들아, the reason과 the reason이 어때요? 겹쳐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요거 전체 이런 걸 뭐라 그래? 요 전체를 없애고 이유니까 뭐를 써주면 돼? 시작. This is the reason. 다음에 뭐 써요? 이 부사구를 없앴으니까 why I didn't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니? 아, 너무 건조하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맞니? 오케이. 선생님, 이때 why를요. 이 전치사 for를 쓰고 위치로 써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for, which, wh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19번 가볼게요. 자, 그날 내가 기뻤던 이유는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the reason 해볼게요. 이유. 이유. the reason. why. 그죠? 내가 기뻤던 이유. why I was happy. 이거 봐라. 이유인데 내가 기뻤던 이유는 이다니까 is. 아니 더 여기다 봐보자. the reason. 아, 여기만 바꾸는 거구나. 봐, 해볼게 얘들아. the reason why I was feeling happy 이래야 되겠네. 무대 프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을 주네요. 다시 1번. The reason why I was feeling이 어디 있어? feeling happy 이렇게 하셔야 돼요. That day. 그날 내가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이유는 였습니다. 내가 1등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죠. 좀. 자, 네가 where이 어디라는 뜻인데 ever가 붙어서 어디를 가든 이런 뜻입니다. 시작. wherever you may go, you can't find your dog. 너는 너의 개를 찾을 수 없다. 다시요. wherever 1번 주어, 3번, 4번. wherever you may go, you can find your dog.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한번 해봤어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거 테스트거든요. 이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그
드릴 세트에 올려놓을 건데 이렇게 공부하면 효과가 있는지 너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선생님 컨디션 좋을 때 꼭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 찍어드리도록 할게요.